네,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잠시 후에 당 쇄신을 함께할 혁신위원을 발표합니다. 구인난 우려가 불거진 상황에서 인 위원장이 당 통합을 이끌 혁신위원들로 어떤 인사들을 선택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후에 인요한 위원장과 함께 혁신위를 이끌어갈 혁신위원들의 면면이 이제 공개가 될 겁니다. 일단 그 구성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두 분께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오늘 오후에 혁신위가 출범을 한다고 하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누가 아직까지는 어떤 인물이 혁신위원으로 참여하는지가 아직까지는 발표가 되지 않고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번에는 보안이 아주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혁신위 구성으로 보면은 우선 이제 비영남권, 영남당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비영남권 출신, 그리고 청년이 비중이 높을 것 같고, 또 비윤, 또 뭐라 그럴까요? 또 여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아무래도 이번 혁신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리 구성이 됐다는 내용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구성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혁신 의지가 굉장히 뚜렷한 것이고, 지금 참여하시는 혁신위원들이 하나같은 의지를 갖고 동의를 다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가 좀 기대를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모르겠어요. 뭐 아직까지 정보가 흘러나오거나 그러지 않는데 거절한 사람들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천하람 청년이라든지, 그리고 또 윤희숙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천하람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기서 들러리 역할을 할 이유가 없다. 혁신위원이 위원회가 혁신에 어떤 역할을 할지 부정적이다라는 거였었고,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곧바로 총선 기획단과 또 인재 영입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는데, 병렬적으로 이세 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혁신위가 무슨 역할을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러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합류를 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두 분이 거절한 것이 저는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 통합을 위한 혁신위 플러스 당을 변화 개혁시켜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 체제에 있어서 최재형 혁신위가 지금 캐비넷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민주당에서도 혁신위라고 만들었습니다만 결국은 당의 내용만 더 부추긴 이런 꼴이었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내에서도 혁신위가 내용 없이 그저 잠잠하게 원만히 구성되어서 원만히 활동을 끝내기를, 그러면서 실제 내용은 없는, 뭐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양하게 당의 혁신의 핵심 축인 당정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 그러려면 용산의 변화와 정부의 변화까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역할이어야 되는데, 현재 혁신위가 가능할까라고 그 물음표를 던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혁신위 활동을 할지, 또 어떤 분들이 참여할지 글쎄요, 기대가 되어야 궁금한데 별로 기대를 하는 분이 없어 보입니다. 혁신위의 첫 단추, 아무래도 이제 구성원들의 면면을 확인하는 부분부터 시작할 것 같기 때문에 1시 반에 이제 최고위가 열리니까 그때 어떤 구성원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함께하게 될지를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혁신위가 공천룰을 다룰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할 것인가도 이제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부분인데, 어제 인 위원장 발언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 잘 되리라 본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기초가 뭐냐,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될것 같아요. 이번 혁신위는 지난번 이준석 대표 아래에서의 최대형 혁신위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질 것입니다. 이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혁신위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적 기대가 굉장히 높은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은 물론 이제 당에서 지도부가 정권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혁신안 나온 혁신안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겠지만 혁신안 자체가 매우 파격적이고 굉장히 강도 높은 혁신안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사실 뭐 잘 밑그림을 잘 그려놓으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도 그런 상당히 혁신적인 안이 있습니다. 이 공천과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은 국민공천 배심원단이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당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지난번 20대 총선에서는 그 구성이 돼 있는 부분을 실행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당헌을 따른다 그러면 국민공천 배심원단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말하자면은 공천심사위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도덕성이 나쁘다. 도덕성에서 통과될 수 없는 사람이다 할 경우에는 국민 공천 배심원단에서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주고 있단 말이죠. 일반인들 전문가 합해서 50명 이렇게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안도 있습니다.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제대로 실행이 된다 그러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강화를 해서 실행을 한다 그러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말하자면은 일종의 그런 밑거름들이겠죠. 그런 공천 룰을 제외하고 공천 지금 공천을 앞두고 있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혁신인데 공천 룰을 제외하고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천 룰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강도 높은 그런 제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기초를 잘 다져놓는다라는 표현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는 손대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일단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예, 손을 안 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혁신위에서 그런 안을 내는 지금 제일 먼저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패배 이후에 충격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띄운 게 우리 혁신위 아니겠습니까? 네. 혁신위에서 충분한 안이 정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야 진짜 국민의힘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혁신위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같은 발언을 놓고 복기영 대변인의 해석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힘이 있습니다. 김기현 체제가 그대로 돼 존재하는 상태 속에서 혁신위가 공천까지 개혁할 수 있는 이런 가능할까?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장 패배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셀프 사면의 셀프 공천 아니겠습니까? 그 당사자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을 지도부에서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건 혁신위까지 갈 이유도 없어요. 또 거의 비슷한 사례가 충남 당진에 지역위원장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2심에 유죄 받았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 상고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사면했습니다. 다음번 출마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태에 대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혁신위가 이건 바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용산에서 이미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을 가지고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로 느끼고 있는 이건 말도 안 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공천해? 그리고 본인이 사면될 거를 알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사람을 실제 사면시키고 만약 공천까지 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지에 대한 안들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혁신 공천으로까지 연결될 수가 있을 텐데요. 저는 매우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손 댈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물음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곧 발족될 혁신위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했을 때 어제 이 만남에서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인 위원장을 만났고요. 이제 와서 몇 가지 또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게 당 공천과 운영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인데 이 만남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볼게요. 네, 이진복 수석께서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누구나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당의 용산이 개입하라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 정관의 관계가 너무 수직적이다, 너무 일방적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혁신위의 안도 좀 생각이 좀 갖춰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사고적으로 또 활동도 그렇습니다만은 개방적이고 자유롭지 않습니까? 좌우를 넘나드는 벽이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또 대통령과도 충분히 얘기가 바로바로 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민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이번에 갖춰질 아마 혁신위원들도 대체로 보면은 중도층의 소구력이 강한 그런 분들이로 그런 분들로 갖춰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나타났다시피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중도층이 완전 이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층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인선위원들도 혁신위원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안들을 만들어서 용산 대통령실에 뭐 전달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금과는 조금 다른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본인도 내년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총선에 이길 수 있는 그런 공천 전략을 혁신위가 마련해서 대통령과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혁신위원장과의 만남 지켜보시면서 눈에 띄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은 뭐 그럴듯하게 하시는데요. 문제는 믿을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용산에서 총선에 개입 안 하고 공천에 개입 안 한다?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강서구청장 패배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사실상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인데 이건 누가 봐도 물러나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용산에서 다른 대안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공천에 대한 책임이 용산에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에게 책임을 져라라고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김기현 대표 처지를 그대로 둔 상태 속에서 개입하지 않겠다? 용산이 개입하지 않겠다? 이거는 사실 믿을 사람, 어린아이도 믿지 못하는 이건 너무나 그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혁신이 정당 혁신의 모범 사례들을 어느 정당이든지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지난 그 4년 전의 혁신, 김상근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냈고 이 다음에 어떤 변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방향을 잘 못 잡고 있어요. 그러려면 결국은 이 저 정치 관련 법을 또 바꿔야 되는데 이 법을 바꾸는 데에는 여야가 뜻이 통해야 되는데 사실 주판할 때문에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법의 한계 속에서 우리 정당의 혁신을 어디까지 가져올 거냐? 이 혁신 플러스 총선에서 선거에서의 유불리 또한 함께 계산하는 혁신이기 때문에 사실 만만치는 않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여당의 혁신이 이벤트는 아닙니다. 여당은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여당은 정부와 대통령과 함께 그 양대 축으로서의 그 민생의 바퀴를 굴려야 되는 책임지는 역할인데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선정한 것을 보고 아 굉장히 이벤트로 접근하고 있구나라고 국민들이 의아해하면서도 이벤트로만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 보였다. 그 속내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그 국민들께서 제 말씀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혁신위가 좀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게 이제 다음 주 또 총선 기획단을 발족시키겠다고 그러고 인재 영입위를 동시에 발족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총선 기획단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 국회가 끝나고 연말쯤이나 보통
발족을 시키는 것인데 이제 일찍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이제 혁신위 총선기획단 인재영입위가 동시에 가동이 됐을 때 이 역할의 분담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중복이 돼서 중첩이 된다든가 갈등이 생긴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생길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 보면은 혁신위 같은 경우는 외부 위원장이 외부 인사로서 자율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이제 총선기획단이라든가 이제 영입위는 이제 당의 이제 직속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갈등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비춰진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안 될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당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위, 지금 이제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 네 건 키워드도 통합이고요. 그리고 이른바 비윤계라고 하는 분들과는 또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도 지금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신당 관련 발언도 연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논의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배제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 다만 결단을 내리는 시기를 총선 100일 전으로 거론을 했다가 어제 인터뷰를 보니까 120을 한계선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 속내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한계선 12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일이 이제 120일 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우리당도 마찬가지고 모든 체제가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도 지금부터 12월까지 어떤 소동 속에서 분당이 된다든가 무슨 어떤 사태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신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갖춰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것은 본인이 신당을 만든다, 안 만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도 이제 전체적인 일정을 얘기한 것 같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신당을 만들 생각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나가서 성공한다고 하는 보장 자체가 스스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당의 출연이라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주시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켜보시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정확한 심경은 뭐라고 좀 추측을 하세요? 제가 예측하기는요. 예. 지금 헤어질 결심을 이미 했고 이것을 명분을 어떻게 제대로 축적해 가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120일 전이라고 하는 것은 120일 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하거든요. 12월 중후반 정도 12월 12일 날입니다. 정확하게. 예. 12월 12일 날 그 예비 후보 등록을 하는데 그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또 유승민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반드시 국회에 입성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정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성을 하는데 본인 혼자만 외로운 섬처럼 입성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미래가 촉망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정치 세력을 국민의힘에서 받아줄 때 아마 응할 거예요. 한 사람만은 절대 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정치 세력과 함께 정치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신당밖에는 없는데 이 신당이 국민의힘에 유리할지 민주당에 유리할지 아직 이 가늠을 못해요. 왜냐하면 워낙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은데 이 부정적 시각이 민주당으로 온전히 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3당이 나타났을 때 기대되는 제3당에 그 표가 갈 수도 있고 그 신당과 함께 지금 금태섭 신당이라든지 이런 정당들이 힘을 합쳐졌을 때의 효과는 또 있거든요. 다만 분명한 것은 3당 체제가 됐을 경우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소야대가 되는 것은 명확하죠. 그럴 때에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불안감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좀 더 하실 텐데 저는 이준석 대표는 이미 헤어질 결심을 굳히고 명분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인규 전 부대변인이 어제 이제 탈당하면서 또 이제 신당 합류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함께할 것이냐 이런 시각도 나왔다가 거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탈당 후에 복당이라는 뭐 이른바 홍준표 모델을 따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예, 뭐 탈당을 해서 나중에 살아서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신인규 저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탈당 뭐 1호가 되는 그런 셈인데 상근 부대변인으로서 당에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했던 분도 아닌데 이제 청년들의 이탈이 지속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이제 당내에서도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도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청년들이 당을 갖다가 좀 떠나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다시 이제 외부에서 이준석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과 같이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국민의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황야에 나가서 살아 돌아오고 할 수 있을까 싶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짚어보죠. 총선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들의 공개 행보 늘고 있습니다. 일단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후 처음으로 4대강 보 걷기 행사에 참석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늘 아버지의 44주기 추도식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이런 행보들은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아버지의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을 정치적 행보라고 보기에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런 외부 행보 자체가 정치적인 어떤 함의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뭐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예단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런 측면이 있어 보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참 염치 없으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거짓말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사익을 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것 없이 어디 뭐 오지 여행 갔다 왔다 이런 표현하시면서 그 당시에 국민적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4대강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두 가지가 다 존재를 해요. 그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고 아직까지도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그쪽에 가서 나는 일 잘했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으신 모양인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두 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미 저는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 두 분이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활동을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좋다고 봐요. 불리할 게 전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SNS로 본인의 의견들을 말씀하시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공격만 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알아서 어떤 표현을 할 리는 만무합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을 앞두고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흠집내기 또 전직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를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나오시기 싫어도 굉장히 소극적 방법이지만 SNS를 통해서 이런 의견을 표명하고 실제 공격이 매우 심하실 경우에는 한두 번의 그 외부 행보도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좀 예측을 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미래를 보고 투표하는 것, 과거를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보고 투표합니다. 그 지나가신 대통령들께서 공과가 모두가 존재하는데 이분들의 행보가 우리 그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형태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런 생각 속에서의 행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마찬가지 질문 드리죠.
네, 예, 전직 대통령들이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행보는 해서는 안 되겠죠. 이 제가 보기에는 이 저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뭐 어떤 총선을 앞두고 계획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전혀 없을 것 같고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44주기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인데 사실 그전에는 참석하지 못했었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에도 참석하지 않으시고 했었는데 오늘 처음 참석하시는 것이거든요. 뭐 총선의 어떤 영향력 지금 분위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뭐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행사장에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가고 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 가서 만났을 겁니다. 만났을 텐데. 특히 이제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인요한 위원장 그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다 존경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또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한 다음에 또 5.18 묘역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 뭐 오늘 두 분 그리고 또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남이 뭐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는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총선이 가까워져 올수록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앞서 이제 북향 대변인께서 잠시 문재인 전 대통령 말씀해주셨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SNS로 가끔씩 현안의 목소리를 내는 정도의 활동 보이고 있거든요. 앞으로 총선이 가까워져 오면 각각의 대통령들 좀 다른 모습일지 그리고 각각의 지지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두 분의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발언드리죠. 그래도 이제 총선에 이제 매진을 하려고 하면은 전직 대통령들도 힘을 보태는 형태가 되겠죠. 보태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출마하는 사람들도 또 힘을 좀 얻으려고 하실 것이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 다 뭐 여야를 떠나서 국가를 위한다는 부분, 정치 발전을 위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영에 만약에 전직 대통령들이 진영에 매몰돼가지고 한쪽만을 편든다. 뭐 총선 승리를 물론 당연히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자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런 힘을 보태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불명과 활동을 일으키는 그런 쪽으로는 되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겁니다. 네. 뭐 아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좀 자숙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드리고 싶고. 근데 그 정치적으로 당장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지만 차후에는 그런 행보들이 나올까에 대한 부분은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두 분이 저렇게 공개 행보를 하시는 것이 결코 선거에 유리하지 않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퇴임하실 때까지도 지지율이 40% 중반대를 유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지지자들에게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많은 부분 중복이 되지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민주당에서는 기대하고 있을 터인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상 직접 정치 일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이런 행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알겠습니다. 대통령을 계속 불러내시려고 하시네요. 자,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찬을 했습니다. 전현직 원내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을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좀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당내 통합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보이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총선 기획단을 준비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전직 원내대표들한테 모으는 그런 것이 아마 오늘 대화의 핵심적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미 이제 가결파, 부결파 이런 갈등 문제는 이미 왈구왈구 하지 맙시다라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선이 넘어갔고 결국은 이제 총선 준비를 위한 당내 지도부들의 어떤 그 힘을 모으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전에 경쟁을 했던 이낙연 전 대표 세력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까지도 다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민주당이 크게 통합되어서 하나로 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원내대표단 구성에 그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 총선 기획단 준비를 해가면서 어느 일방 쪽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라고 한다면 또 당내 갈등이 선거를 앞두고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누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과거 민주당을 이끌었던 지도부들, 지금의 지도부가 이제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시기에 지금 어떤 논의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통합을 얘기하고 계파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렇지만은 그게 뭐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습니까? 오늘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강성 지지층들이 현장에서는 그런 현수막도 붙었지 않았습니까? 정말 놀라운 현수막이었는데 그 가결 의원들에게 수박을 덮으씌워가지고 총알을 주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현수막을 붙이고 왔는데 그게 현장에 강성 지지층의 지금 민주당의 당원들의 지금 행태입니다. 그런 지지층을 안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 그런 가결파들을 색출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잦아들었느냐? 전혀 잦아들지는 완전히 봉쇄된 상태이지 그게 해소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내의 갈등은 그냥 약간 이제 덮어져 있는 상태다. 언제 터질지도 모른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죠. 오늘 이 시간은 복귀방점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